다음은 위상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위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phas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신호의 시간 축상에서의 위치 관계를 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A라는 신호와 B라는 신호가 있는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모양은 사인파로서 똑같은데 서로 시간, 요 X축이 시간인데요. time. 시간적으로 좀 엇갈려 있죠? 네, 엇갈려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엇갈렸는지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위상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요 차이를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다면은, 지금 시작점을 우리 기준점을 어디를 잡을까요? A를 요 자리를 한다면 올라가기 시작하는 점이 B로 따져서는 이 자리죠. 예.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세타만큼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표기를 할 때, 표현을 할 때요. B는 A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늦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늦게 나왔다. 자, 요만큼. 또는 거꾸로 A는 B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어떤 하나의 신호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A인데 이렇게 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그려보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서 시작인데요. 만약에 요 부분이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그려보죠. 네. 만약에 요한 칸만큼 얘가 이한 칸만큼 이쪽으로 더 갔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가 될지는 몰라요. 예. 한 칸만큼 네, 여기가 시작이라면 여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죠. 자, 그럼 여기 제일 앞부분은 놔두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얘가 내려갔을 때 얘는 올라오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고 완전히 서로 반대죠. 우리 이런 걸 보고 이제 역위상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위상이 역, 거꾸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 관계에 따라서, 역위상도 될수 있고, 또 서로 이제 완전히 위상이 같은 우리 정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위상도 될수 있고, 역위상도 될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위상이 왜 중요한가? 위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두 신호 사이에 어떤 시간 지연, 시간이 엇갈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상 차이는요. 자,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1000Hz 같은 경우에 한, 여기 보시면 검정색하고 그 다음에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이 있을 경우에 1000Hz 같은 경우는 이 점선은 실제 시간으로는 0.5ms가 지연되는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500Hz 같은 경우는 점선은 1ms가 지연된 것이고요. 100Hz 신호 같은 경우는 5ms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반 칸, 네, 반 사이클이 밀렸지만 이렇게 시간 지연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 지연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팩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시간 지연이 됐을 때 단순히 자기 혼자 시간 지연되면 괜찮은데 시간 지연이 된 상태에서 둘 합쳐질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세요. 웨이브 1과 웨이브 2가 아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이제 정위상인 케이스죠. 위상이 똑바로 맞춰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 두 배로 커지겠죠. 네. 이건 좋은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보니까 위상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역위상 관계입니다. 역위상 관계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0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역위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엇갈린 거예요. 완전히 역위상도 아니고 정위상도 아니고. 그렇다면 두 개를 합쳤을 때 자, 원래 것보다 뭐좀더 작아질 수도 있고 뭐 살짝만 커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완전히 0이 된 것과 0과 2배의 중간에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위상이 다른 경우에 두개 신호가 합쳐지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 그걸 일단 알고 계시면서 뒤에 이제 내용 보시죠. 자, 이건요, 그냥 역위상 특성을 이용한 그 능동 소음 제어라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Active Noise Control 또는 Active Noise Cancel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호가 역위상이 되면 없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소음을 없애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이즈 소스 어그 노이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 노이즈를 마이크로 받아들여 가지고 얼른 이쪽에 어떤 전자 장치를 통해서 위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위상과 반대되는 노이즈를 내주게 되면 이게 합쳐져서 이론적으로는 0이 되는 그런 그 케이스고요. 우리 보통 요즘에 그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데 보면 그 소음 제어 뭐 이어폰이다, 소음 컨트롤 이어폰이다, 뭐 이렇게 헤드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바로 이 역위상의 특성을 이용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 위상 어떻게 그 표현을 하느냐?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는데요. X축은 주파수입니다. 자, 주파수에 따라서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제 위상 특성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숫자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기울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기울기가 일정할수록 좋은 그 위상 특성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즉 의미는 이 지연 시간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탁튄 부분인데 이것은 그 위상의 특성상 요 밑에다 갖다 붙일 것은 이제 끌어올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 원래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것을 끌어올려서 요 위쪽에 그림을 그렸다. 이제 그래프 그리기 힘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건데 요거 끌어올려서 위에다 갖다 붙여서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탁 올라간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밑에다 갖다 붙여서 보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들 기울기가 꽤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상 특성이 좀 좋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우측에 거 한번 보시죠. 우측에 걸 보면 지금 위상 특성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기울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건 좋지 않은 위상 특성이고요. 이 주파수마다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파수마다 지연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별로 지연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100Hz에서는 지연 시간이 0.1인데 1000Hz에서는 지연 시간이 0.3이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운영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자, 방금 그 위상 그래프를 좀 실제 시간 지연으로 환산해버린 값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군지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룹 딜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프가 두개 있는데 이건 그 위상 특성 그래프입니다. 네, 좀 전에 봤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프죠. 자, 이걸 보고는 도대체 얼마나 시간 지연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기울기를 환산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1ms 지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군지연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은 데시벨입니다. 데시벨. 자, 우리 데시벨 이제 앞에서도 배웠는데 그거 말고도 좀 데시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음향에서 자주 나오는 데시벨 단위 알아보죠. 자, 일단 우리 데시벨 정의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시벨로 표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값에 대한 측정값의 비율을 그 로그 함수로 변환해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즉, 데시벨이라는 것은 자, 심 로그 P0분의 P. 요게 이제 기준값이고요. 그리고 P는 실제 이제 측정값이 되겠죠. 측정값.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값에 비해서 몇 배나 크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사실 데시벨이에요. 거기에 이제 로그만 취해준 것뿐이죠. 자,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 데시벨인데 여기는 20 로그, 다 똑같은데 20 로그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분모에 있는 게 어떤 기준값이고요. 분자에 있는 게 측정값입니다. 자, 어떨 땐 10을 쓰고 어떤 때는 20을 쓰느냐? 자, 측정값이 파워인 경우,
파워나 또 에너지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10을 곱하면 되고요. 그냥 단순히 전류나 전압을 비교할 때는 20을 곱하면 됩니다. 자, 이건 뭐그 에너지나 파워가 그 전류 전압을 이제 제곱한 값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렇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파워나 에너지인 경우 10, 그 나머지는 다20 곱하면 된다. 자, 데시벨을 그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숫자 표기를 단순화할 수 있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의 세기를 직접 표시하면은 아주 넓은 범위의 숫자가 됩니다. 우리 음압 레벨로 안 하고 음압으로 얘기를 하면 0.0002부터 20까지 굉장히 소수점도 많이 들어가고 범위도 넓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 숫자를 직접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소리 크기가 얼마냐? 물어봤을 때, 0.00003이야. 뭐 이런 식으로 0.002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 데시벨로 바꿔서 표시하면 요 숫자를 0에서 한120 정도 범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리 크기 몇 데시벨이야? 그러면 50데시벨. 훨씬 이해하기가 편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 표기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데시벨 사용 이후에 또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그 인간의 청각 특성을 반영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교재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자, 데시벨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의 청각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을 200으로 했을 때, 즉 100을 200으로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1000을 100으로 했을 때, 1000을 1100으로 했을 때, 1100으로 했을 때 똑같이 플러스 100이 됐어요. 그죠? 이것도 플러스 100이고 이건 플러스 100입니다. 자, 더하기로는 똑같은 플러스 100인데 인간이 느끼기에는 이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중에 첫 번째 케이스는 100에서 200으로 됐다. 그럼 아, 100만큼 올라갔다가 아니고요. 인간이 느낄 때는 이걸 두배 커졌다. 또뭐두배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1000에서 1100된건 똑같은 100이지만 이게 두 배가 아니고 1.1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사람은 그 절대 숫자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몇 배가 됐느냐 하는 것에 더 민감합니다. 인간의 감각이 그래요. 그래서 다음 읽어보죠. 자, 인간의 청감은 같은 차이로 느끼지 않고 원래 소리에 대한 변화의 비율로 변화를 느낍니다. 청감뿐만 아니라 다른 게다 그래요. 즉, 100을 200으로 하였을 때의 변화량과 같은 크기 느끼기 위해서는 1000을 2000으로 해야 돼요. 예, 두 배가 되려면 2000이 돼야 됩니다. 자, 소리 크기도 그렇고요. 자, 주파수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00Hz가 200Hz가 되면은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 높이가 한 옥타브 올라갔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1000Hz가 1100Hz로 되면, 이건, 한 옥타브 올라갔구나가 아니에요. 그냥 살짝 올라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한 옥타브 올라가려면 1000에서 2000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청각은, 네, 변화의 절대량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변화의 비율에 비례해서 지각을 합니다. 즉, 음향에서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데시벨을 사용을 하면 그 절대량이 아니고 그 변화량을 그 자연스럽게 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수눈금, 대수라는 게 이제 로그 눈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그 눈금을 사용을 하면은 그 사람의 물리량과 그 사람의 이렇게 느끼는 감각하고 잘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가 들어간 데시벨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데시벨의 이제 절대 데시벨입니다. 절대 데시벨은 기준값이 정해진 데시벨을 절대 데시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절대 데시벨 뭐몇 가지가 있는데요. 음향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 알아보죠. 자, dB 다음에 m이라고 하나 붙어 있어요. dB 다음에 m. 이것은 기준값이 1mW인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dBm이라는 단위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dBm은 구하는 식이요. 자, 이거는 와트니까 에너지죠. 그래서 10을 곱해야 됩니다. 10 로그 기준 파워가 아까는 P 제로분의 P였잖아요. 이게 측정값이 P고
요게 이제 기준값이었는데, 요 기준값이 막연하게 P0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1mW가 기준값이에요. 즉 1mW라는 건 0.00 01 하나 둘셋넷어 이거 아니군요. 0.001이군요. 예. 0.001 와트. 요 값에 비해서 측정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Bm. 네, dBm은 바로 이런 경우 기준 값이 1mW인 경우에. 자, 나머지 비슷합니다. dBw는 기준 값이 1와트인 경우, dBv는 전압 1V인 경우, 자, dBu가 있는데요. dBu는 약간 좀 이상하죠. 0.775V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숫자가 나왔는가 하는 것은 이제 약간 그뭐 유래가 있는데요. 그거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어쨌든 0.775V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용 용도를 보면, 먼저 dBm 같은 경우는 그뭐 이런 말은 모르셔도 되고요. 어떤 소출력 레벨 쓸 때, 또 dBw 같은 경우는 파워 앰프의 출력 레벨 표기할 때, 그 다음에 dBv는 가정용 오디오 같은 경우 쓸 때, 가정용 오디오의 표준 레벨은 마이너스 10dBv 정도 됩니다. 이게 0.316V인데요. 이게 표준 레벨이라는 것은 그냥 그 근처에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316V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dBv로 바꾸면 마이너스 10dBv가 됩니다. 숫자가 훨씬 편리해졌죠? 예, 다음 dBu는요. dBu는 PA용 음향기기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PA용 음향기기 표준 레벨은 보통 1.23V 정도 되는데요. 요것은 플러스 4dBu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지털 오디오에서는요, DBFS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요. 디지털 오디오에서 그 최대값을 기준값으로 사용합니다. 최대값은 이제 양자화가 얼마에 따라 다른데요. 16비트 양자화 같은 경우는 이거 다111 이렇게 하면 16개죠. 16비트로 썼을 때 요게 65535거든요. 그러니까 이 65535를 기준값으로 해서 그뭐 얼마냐 하는 걸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DBFS는요, DBFS는 항상 음수가 돼요. 왜냐하면 65535 이상 더 커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값분의 그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DBFS는 항상 음수 값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로그 스케일과 선형 스케일입니다. 자, 이 스케일이라는 것은 우리 그래프를 나타낼 때그 눈금의 간격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로그 단위로 나타내는 그 눈금 간격을 로그 단위로 나타내는 게 있고, 또 그냥 로그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것부터 살펴보죠. 지금 두 개의 눈금 중에 아래쪽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간격입니다. 이거 선형 스케일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처음이 0, 그 다음에 2000, 4000, 6000,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죠? 네. 그래서, 뭐 18000, 2000, 뭐 이런 식으로 간격이 하나당 그 2000씩. 네, 여기 조금 내려왔네요. 네, 이렇게 2000씩. 2000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로그 스케일도 음향에서 많이 씁니다. 자, 로그 스케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로그 스케일인데요. 처음 100, 그 다음에 200, 300, 500, 700, 100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1000 다음에 2000, 3000, 4000, 5000. 예,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건 왜 로그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처음에 시작한 100부터 따져보면요. 로그 100은 2입니다. 2. 자, 이걸 따져보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00 보죠. 1000 같은 경우는 로그 1000을 해보면 이거 3이에요. 그 다음에 만 있죠? 만은 로그 만을 해보면 4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로그로 따졌을 때는 1씩 증가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로그로 따졌을 때 같은 간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어떤 스피커의 똑같은 특성을 우리 로그 스케일하고 선형 스케일로 나타낸 겁니다. 이쪽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쪽은 선형 스케일, 리니어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X축을 한번 보시면 여기 20, 30, 50 하고 그다음에 200, 300, 500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로그 스케일이죠. 오른쪽은 이제 등 간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인데 모양이 달라 보이죠? 예, 같은 데이터인데도 선형 스케일과 로그 스케일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걸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응용 분야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로그 스케일로 음향에서는 많이 이제 나타내는 편입니다. 다음은 필터입니다. 네, 전기전자 분야에서 필터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죠. 자, 왜 굳이 전기전자 분야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일상에서도 필터는 많이 사용되죠. 뭔가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전기전자 분야에서 좀더 엄밀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전기전자 분야의 필터는 입력 신호에 주파수 성분을 변형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걸러내 주느냐, 이 주파수 성분을 걸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입력 신호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주파수 성분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이렇게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필터에서 여러 성분이 섞여 있는 입력 신호가 입력되면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 주는데요. 여기서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주파수 성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든지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저음, 중음, 고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그중에서 아, 나는 고음 좀 빼고 싶다. 그러면 고음을 걸러주는 그런 필터를 사용하면 고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필터고요. 자, 필터의 용도는 뭐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한다는 거, 또 하울링 제거, 또험 제거, 스펙트럼 분석, 또 스피커 컨트롤러나 이퀄라이저에 필터가 사용이 됩니다. 자, 필터의 종류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느 부분을 통과시키느냐를 가지고 필터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 상단의 첫 번째는 로우 패스 필터. 자, 우리 저역 통과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역 통과 필터. 말 그대로 낮은 영역을 통과시키는 필터란 뜻입니다. 자, X축은 주파수고요. Y축은 그 게인,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게인이 0이 되면 아예 그냥 통과 안 시키는 뜻이죠. 게인이 뭐 얼마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만큼 통과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들어오는 입력을 다 통과시킨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좀 낮아지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통과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는 한 중간 정도, 한 감쇄돼 가지고 출력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저역만 제대로 통과시키는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역 통과 필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이것에 반대되는 게 하이패스 필터, 고역 통과 필터가 있습니다. 고역 통과 필터. 자, 고역 통과 필터는 말 그대로 높은 영역, 높은 주파수 영역만 잘 통과시키기 때문에 고역 통과 필터라고 하고요. 자,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밴드 패스 필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역 통과라고 번역을 합니다. 대역 통과 필터. 자, 대역 통과 필터는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을 이 대역을 잘 통과시킨다라는 뜻이고요. 밴드 리젝션 필터는 대역 정지, 대역 저지 또는 정지 뭐둘다 쓰입니다. 필터인데요. 대역 저지 또는 대역 정지 필터는 이렇게 요이 부분을 아예 통과를 안 시켜 버리는 거죠. 어느 특정 대역을 통과 안 시키는 필터를 대역 정지 필터, 밴드 리젝션 필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필터가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킨 것을 아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으나 이게 그런 필터를 만들기는 힘들고요. 경계선이 항상 이렇게 이거 안 됩니다. 경계선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경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통과를 시키는 거고 여기는 아예 스탑을 시키는 거고 정지시키는 거고 중간에 약간 그 회색지대가 존재를 해요. 뭐, 좀
개인이 줄어들어서 통과시키는, 일부 통과시키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요렇게 통과되고 통과 안 되는 곳이 경사가 급경사일수록 좋을까요? 아니면은 완만할수록 좋을까요? 즉, 요게 1번하고, 자, 2번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는 필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통과하고, 정지되는 거하고 굉장히 좁죠? 예. 어느 쪽이 더 좋은, 성능이 좋은 필터일까요? 예, 여기도 성능이 좋은 필터겠죠. 예, 그래서 이그 필터 특성에 기울기가 급경사일수록 좀더 고성능의 필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이제 판단을 하고 표기를 하느냐? 옥타브당 몇 데시벨의 기울기로 하강하느냐?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6데시벨 퍼 옥타브. 자, 옥타브당 마이너스 6데시벨씩 줄어든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12데시벨씩 감소하네요. 이게 좀더 좋은 거죠. 자, 근데 여기 1차 필터, 2차 필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뭘까요? 자, 이것은 우리 이제 아날로그 필터 같은 경우로 봤을 때 1차 필터 같은 경우는 뭔가 소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2차 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 2차 필터인데요. 2차 필터는 지금 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3차 필터는 뭔가 세 개가 있죠, 부품이. 이렇게 부품의 수가 늘어날수록 뭔가 회로가 복잡해지지만 그 대신에 이렇게 기울기를 좀더 급경사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의 차수라는 것은 이 정의는 이제 그 아날로그 필터 같은 경우는 부품의 개수고요. 디지털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식에서의 그 제곱이 몇 개, 딜레이가 몇개 들어가느냐 요건데, 이건 뭐 필터를 여기서 배울 건 아니니까요. 생략을 하고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필터의 경우에는 부품의 수가 필터의 차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게 늘어날수록 이렇게 급경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필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컷오프 프리퀀시, 즉 차단 주파수라는 건데요. 이 차단 주파수는 통과와 차단의 경계 주파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필터가 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통과라고 해야 되고 어디서까지 차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선 통과고 여기서는 통과 안 되는 걸로 치자. 그럼 요 주파수가 얼마냐? 예, 요걸 따지는데 이게 바로 이제 차단 주파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건 정하기 나름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이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통과되는 곳을 0데시벨이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마이너스 3데시벨 감소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3데시벨 감소된 지점. 그 지점을 우리가 차단 주파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1kHz가 지금 차단 주파수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이제 대역 구분인데요. 자, 패스밴드, 통과대역, 스탑밴드, 정지대역 또는 저지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단 주파수를 기준으로 통과대역과 이 정지대역을 이제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필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름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필터에는 버트워스, 쉐비셰프 1형, 쉐비셰프 2형, 또 일립틱 필터, 베셀 필터, LR 필터 같은 것들이 있고요. 디지털 필터에는 FIR 필터, IIR 필터가 있습니다. 근데 요 디지털 필터에서요, 이 IIR 필터라는 놈이 조금 독특한 게, 이 버터스, 쉐비셰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IIR 필터로 그 변환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날로그 필터로도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또는 디지털 필터 중에서 이 IIR 필터로도 요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방금 나왔던 그 아날로그 필터, 네 종의 특징을 보면은, 자, 버트워스 필터 같은 경우는 주파수 특성을 보시면 매끄럽게 줄어드는 특징입니다. 자, 쉐비셰프 필터 같은 경우는 패스밴드 쪽에 약간 울퉁불퉁해요. 그 대신에 좀 경사가 급합니다. 그 다음에 쉐비셰프 2형 같은 경우는 이쪽 스탑밴드 쪽에 약간
울퉁불퉁한 점이 있고요. 일립틱 필터는 양쪽이다 울퉁불퉁한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리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플. 이렇게 모양이 다른 네 종류의 이제 아날로그 필터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음향기기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필터 중에 하나가 링크위츠 라일리라고 읽어야 될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LR 필터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이 LR 필터는 그 스피커 안에 사용되는 건데요. 자, 스피커 네트워크의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이 피크가 생기지 않도록 고안된 필터입니다. 즉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6dB 게인을 갖도록 마이너스 3dB가 아니고 보통은 이제 차단 주파수가 마이너스 3dB인데 마이너스 6dB 이득을 갖도록 만들어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오디오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는 그 LR 필터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밴드패스 필터인데요. 밴드패스 필터는 그 이퀄라이저라든가 이런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밴드패스 필터를 나타내는 그 파라미터가 Q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그 Q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이쪽 보시면요. 우리 그 파라미트릭 이퀄라이저에서도 나왔었죠. 이 Q 값이 작으면 옆으로 많이 이렇게 쭉 퍼지고, Q 값이 클수록 뾰족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Q 값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Q 값의 정의는 F2, F1, 그러니까 그 대역폭분의 중심 주파수, 요게 Q 값의 정의고요. 중심 주파수는 양쪽에 그 차단 주파수가 있을 때 F1과 F2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중심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이렇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우리 그뭐 음향 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회로 또뭐 심지어 뭐 건축 도면 이런 데서도 어떤 장치를 나타내기 위한 그 도면에서만 쓰는 어떤 기호들이 있죠. 그중에 몇 개만 한번 보시면요. 이건 저항이고요. 자, 그림만 한번 보세요. 네, 저항. 그다음에 컨덴서, 코일. 그다음에 이제 네, 이거 보시죠. XLR 커넥터. XLR 커넥터 이렇게 모양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폰 잭. 예. 아까 그 TRS 네, 를 꼽는 꼽는 그 구멍 있죠? 그 구멍을 나타내는 게 이제 폰잭 그,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VU 메타. 딱 그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LED 나타낼 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 삼각형 모양은 이제 앰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AC. 네. 그 다음에 요거는 DC. DC. 그리고 스피커는 스피커고요. 그리고 이건 마이크입니다. 네,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요게 이제 마이크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예, 요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네, 이건 그냥 눈에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그냥 특별히 뭐 이상한 모양 없죠? 이 심벌이라는 게다 원래 모양하고 좀 비슷하게 그리는 거라서, 한 번만 봐주시면 바로 눈에 익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 음향에 대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